의사도 TV에 나와서 이걸 추천한다? 이거라면 30kg를 감량할 수 있다? 하비를 탈출하는 데는 이것만한 게 없다? 노폐물이 빠져서 독소를 배출해준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 파도타기를 하다가 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Y존 마사지인데요. 이게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림프순환에도 무진장 좋다라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 Y존 마사지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거고 하고 검색을 뿅뿅 해보니까 짜잔! Y존에도 쓰는 괄사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 달 동안 Y존 괄사를 직접 써본 후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마사지 팁이나 가이드 그리고 장단점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나 라인 관리에도 도움이 조금 되어 그리고 건강에는 조금 변화가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개인적인 후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고고싱! 우선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Y존 괄사인데요. 저는 55,000원으로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고요. 사면 같이 사용하라고 젤을 줍니다. 사실 젤은 외음부 쪽까지 마사지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수딩젤 아니면 바디오일, 로션 등을 취향껏 사용해 주었고요. 괄사는 보시다시피 손잡이가 있는 형태이면서 이렇게 볼록볼록 지그재그 형태의 돌기가 있는 디자인의 괄사입니다. 100% 도자기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Y존 마사지는 서해부 주변을 마사지 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배 아래쪽부터 사타구니 그리고 허벅지 옆, 뒤, 앞쪽까지 전반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나셀이라는 괄사 브랜드에서 사용설명서, 가이드북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마사지를 해주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돌기가 있는 면을 이용해서 Y라인을 긁어주듯이 마사지를 해보라고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띠용? 완전 놀랐습니다. 너무 시원하잖아? 처음 할 때는 살짝 얼얼하면서 생리통이 올 것만 같은 그런 압박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꾹꾹 눌러주고 쓱쓱 밀어주는 걸 천천히 반복하다 보면 무릎 부분까지 쫙 소름이 돋으면서 혈액이 확 도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여기서 난 느껴버렸어. 이건 대박이다. 우리가 이 Y존 라인을 직접 누르거나 이렇게 밀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괄사를 사용해서 꾹꾹이를 해주면 확실히 안쪽에 뭉친 근육이 확 풀리면서 다리까지 같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허벅지 안쪽을 쓸어줘도 되고 꾹 지압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이 허벅지 안쪽에 우리 외음부 옆에 접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사타구니 안쪽을 돌기 있는 부분으로 지압을 해주면서 여기가 뭔가 쿨한 느낌이 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마사지를 해서 시원하다라는 느낌보다 뭔가 온도가 확 내려가는 느낌? 이 부위에 막힌 것이 확 풀리는 느낌이 들면서 순환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미친 스팟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배꼽 아래에서부터 우리 Y존 위쪽의 우리만의 작은 동산이 있잖아요. 뭐랄까 작은 언덕이 있다고나 할까? 살짝 튀어나온 그 부분을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긁어주듯이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 해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버린 이상 다시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이 외에도 이 괄사로 허벅지 안쪽이나 바깥쪽, 위쪽 등 쭉쭉 밀어주듯이 마사지를 해주실 수 있고요. 실제로 외음부 근처에도 마사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힘 조절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외음부 너무 가까이에 마사지는 하지 않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렇게 제가 마사지를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한 달 동안 쭉 해줬는데요. 우선 Y존 마사지가 좋은가? 효과가 있나? 라는 점에서 저는 여자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걸 왜 진작 안 해줬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Y존 괄사를 구매해서 쓰는 게 좋을까?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추천합니다. 특히 이렇게 넓고 돌기가 있는 면이 있는 괄사를 사용해 주시면 훨씬 효과적이고요. 아무래도 안쪽을 눌러줘야 하다 보니까 지압할 때 힘이 드는데 이렇게 넓고 손잡이가 있는 괄사를 사용해 주시면 힘도 덜 들고 좋더라고요. 물론 꼭 제가 산 제품을 추천을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넓은 면이 있는 괄사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중이 빠지냐, 다이어트나 바디라인에 도움이 될까? 라는 측면에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도 한데 아닌 면도 있었습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는 전혀 아니고요. 저는 다리에 붓기 빠짐이나 뭐 라인 정리 면에서는 확실히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사지를 안 할 때보다는 라인 정리가 조금 더 되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사진상에서도 보시다시피 비포 애프터로 보면 붓기도 확 빠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허벅지뿐만 아니라 다리 라인 전체적으로 무릎 그리고 종아리까지 붓기가 잘 빠진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하지만 체중 감량에 이 Y존 마사지가 핵심적이다 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Y존 마사지 알려진 효과와는 다른 또 하나의 장점을 발견했는데요. 어른의 관점에서 조금 19금이긴 한데 이 Y존 주변부가 확실히 좀 유연해지는 느낌?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런가? 조금 더 깨어나는 느낌?
이렇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죠? 우리 남친분, 여친분, 파트너분들이 이 마사지를 서로 해주는 거 굉장히 강추합니다. 자기야, 여기 시원해? 여기는?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Y존 괄사를 이용해서 Y존 마사지를 해봤는데요. 저의 솔직한 리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 재밌다, 이런 영상 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